정치인도 코인 투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남국 의원은 코인이라고 하는 리스크가 극도로 높은 위험한 투자 자산에 자산의 과반이 넘는 금액을 과감하게 투자했고 폭락 직전에 매각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물론 정말 운 좋게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이 코인 투자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는 불법적인 면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최고점에 팔았다라는 것은 허위 보도입니다. 최고점에 팔았을 경우에 60억이다입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사 먹지 않는다. 구멍난 운동화를 아직도 신고 있다. 평소에 서민 코스프레를 하며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던 정치인이라면 이것에 대해 지지자들에게 다시 한번 해명해야 합니다. 무슨 코스프레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김남국 의원이 평소에도 검사하다고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파는 3천원, 4천원짜리 밥을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데요. 맛있습니다. 코인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굉장한 위험 투자 자산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투자 자산에 재산의 과반수나 과감하게 넣는 것은 무언가 알고 있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내리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영끌이라고 하시죠. 20, 30대가 많이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30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무언가 알았다고 의심을 하십니까? 게다가 김남국 의원은 코인 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법안 자체는 당시 국민의 여론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이해충돌이 한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이 법안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십시오. 어디서 먼저 발의한지 아십니까? 바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법안 발의입니다. 그러나 수십억의 코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법안에 참여했다면 거기에 대한 한마디 말 정도는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법무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공무원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에 대해서 비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 같은 공무원입니다. 공개해야 됩니다. 김남국 의원의 해명 또한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400여만 원을 제외하고는 현금화시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 8억 원의 전세 자금을 현금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 있는 공공기관이 16개나 됩니다.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내 돈 내 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의 과반이 넘는 9억이라는 큰 돈을 법원에서 영장 청구를 두 번이나 기각한 이유가 있겠죠. 사회적 분위기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아직 드러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그랬던 것일 수도 있겠죠.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어도 민주당에서는 외부 전문가까지 영입을 해서 진상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하지 말고 미리미리 했었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60억 원도 실제로 번 돈이 아닙니다. 최고치였을 때 60억 원을 찍었다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시점에 매각했는지 밝힐 수 있도록 지갑 공개하십시오. 태용호 김연아 의원, 공천 의혹, 동봉투 그거나 잘 살펴보십시오. 본 모습 그대로 지지자들 앞에 서십시오. 내로남불과 위선은 그만. 모든 공무원의 가상자산은 공개돼야 합니다.